이게 뭐지? 방망이인가? 나무꾼은 도깨비들이 버려두고 간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룰루랄라 콧노래를 부르며 마을로 돌아왔습니다. 이제 소원을 이루어주는 도깨비 방망이를 얻었으니 나무꾼에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? 엄청난 소원이 마구마구 이루어졌겠죠? 그럼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어땠을까요? 부러워서 배가 무지 아팠죠. 어린이 여러분, 만일 여러분 친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? 아이 참 잘됐다. 나도 너무너무 기뻐. 이렇게 같이 기뻐해 줄 거죠? 얼핏 보면 마을 사람들도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았답니다. 그런데 그날 밤 마을 여기저기에서는 배 아픈 사람들이 엄청 많았죠. 왜일까요?